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합작조선소 건설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. 최근 현대중공업은 합작조선소 예정부지에서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선포행사를 가졌습니다. 합작조선소 건립은 사우디 살만 국왕이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. 약 5조 원이 투입되는 합작조선소는 2021년까지 사우디 주 베이랑 인근 지역에 상선 해양 플랜트 건조와 선박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됩니다. 현대중공업은 조선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사우디 국영해운사인 바리 아람코 등과 합작조선소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. 현대중공업 정기선 전무는 살만 국왕의 이름을 딴 첫 국가적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사우디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.